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.5%로 동결했습니다. 지난해 2월 이후 13회 연속 1년 7개월째 금리 동결입니다.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.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에서 0.1%포인트 낮은 2.5%로 발표했습니다. 향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소비 회복에 따른 완만한 성장세를 예상했습니다.